자, 이게 얼마 만입니까? 아, 우리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 말씀해 주셔서요. 아니, 세 달 충분히 쉬셨습니까? 예, 잘 쉬었고요. 예. 아, 잘 놀고 예. 마지막에는 치과 치료까지 싹 한 10년 정도 못했었던 걸 받고 예, 여러 가지를 다 해결을 했습니다. 예, 정말 많은 애청자분들은 갈 길을 잃어서 마치 아유. 예언자를 잃어버린 듯한 그런 불쌍한 포로된 백성 같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 송구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근데 그 사이에 또 책이 나왔습니다. 예, 아 이게 참 좀 면목없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석 달 동안 놀고 예. 방송을 복귀하면서 책 광고부터 하는 게 참 죄송스럽습니다. 사실은요. 말씀하십니까? 예. 예. 예,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쟤들은 왜 맨날 도와줘도 힘들다고 징징거리냐 뭐 이런 건데요. 사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희 민중의 소리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따뜻하게 도와주고 계시죠. 예. 상반기에 냈던 한국재벌 흑역사도 저희를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구매해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나서서 책 사달라고 징징거리는 게 당연히 듣기 불편하실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아, 이 참 작은 언론사라는 곳이 제가 생활을 해보니까 경영이 그렇게들 어렵습니다. 어찌됐건 여기에는 50명에 가까운 식구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예, 예. 예, 저희 사정을 구구절절 이야기 드리는 게 명부스럽지만 하반기에 또 경영이 굉장히 안 좋아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간부들 월급이 100만 원씩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아이고야. 예. 근데 저희는 월급이 100만 원이 깎이면 그게 3분의 2가 깎이는 겁니다. 그만큼 예. 회사 사정이 상당히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쉬기 시작할 때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사실은 네. 이걸 좀 이겨내 보자라는 차원에서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재벌 흑역사와 마찬가지로 제가 받는 인세는 당연히 없고요. 이 책의 수익금은 전액 저희 민중의 소리라는 작은 언론사의 생존을 위해서 사용이 될 겁니다. 아, 책 소개를 좀 드리면 예. 1권에는 그동안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다양한 경제이론들, 뭐 행동경제학, 게임이론 이런 게 소개가 돼 있고요. 2권에는 여러 진보적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어떻게든 한 권으로 좀 줄여보려고 애를 썼는데 분량이 넘쳐서 그게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권으로 나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원고 작업이 참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확실히 깨달은 건 저는 말을 하는 것보다 글을 쓰는 게 조금 더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3개월 동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죄송한데 실제로 3개월 동안 굉장히 집중해서 모니터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참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좋은 책인지 혹은 잘된 책인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 최근 3년 동안 참 즐거운 마음으로 작업을 한 책은 분명합니다. 아, 저희가 이제 작은 언론사지만 지금까지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연대 손길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다 표현할 길이 없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또 한번 이렇게 도움을 부탁드리는 저희들이 염치 없다는 걸 정말 잘 아는데 이걸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책 광고부터 해서 너무 죄송하고 아이 별 말씀이요. 예.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책 제목은 경제의 속살입니다. 여러분 네. 경제의 속살 인터넷 서점에 있으니까요. 필히 하나씩 다 구매를 해주시고요. 구매하지 않는 인간이 인간입니까? 예, 그럼 뭐 짐승과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를 또 드리면 많이 구매하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듣기에 상당히 면구스럽고 죄송한데 김용민 PD님의 그 농담이 예. 지난번에 그걸 해주셔서 책 많이 팔려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요. 네. 우리 편인 언론사 하나 아, 살려서 무슨 큰 손해를 보겠습니까? 자, 우리 민중의 소리 살리는 길이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얘기는 안 하셨지만은 이완배 기자님한테 돌아갈 이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저희 모든 게 다 전부 다 회사 공영 자금으로 회사를 살리는데 들어갈 거고요. 예, 예. 어쨌든 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조금 더 절박하고 회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니 부디 예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경제의 네. 속살 방송으로 접하시는 경제의 속살과 또 텍스트로 접하시는 경제의 속살은 확연히 다를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완배 기자가 쓴 경제의 속살 상하권 모두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처럼 다시 시작한 우리 경제의 속살. 아, 그 사이에 한국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것부터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들이 많이 됐는데 예. 저는 그냥 쭉 있었던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었고요. 다만 그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을 언론이 보도하는 형태가 너무 다이나믹하게 보도가 돼서 그 보도 자체가 조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내일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보기로 하고요. 예, 예. 오늘은 뭘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에는 늘 그랬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는 월요 경제학을 하고요. 주중에는 여론 뉴스들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오늘 다룰 경제학 주제는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겁니다. 원래는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던 주제였고요. 예, 예. 지금은 경제학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워낙 유명한 실험이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제목의 책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수십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마시멜로 테스트는 월트 미셸이라는 매우 유명한 심리학자의 실험이었고요. 1966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 실험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만족지연이라는 약간 어려운 단어를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만족지연, 예. 예,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인데요.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참는 능력입니다. 참는 그러니까 능력. 내가 지금 저걸 너무 먹고 싶어요. 하지만 그걸 참는 거죠. 이래서 내가 갈망하는 저 만족을 시간상 뒤로 밀어놓는 겁니다. 지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참는 능력을 만족을 뒤로 지연시킨다는 의미로 만족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이 만족지연 능력이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은 이 만족지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사탕이 있으면 먹고 싶다고 막 우는 거죠. 그리고 마트에 쇼핑을 가보면 장난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냥 바닥에 엎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만족지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안 되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욕구를 제어하는 능력이 없어진다는 게 심리학의 견해예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 아주 성격이 고약한 성인 혹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성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 미셸 교수의 마시멜로 테스트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연구팀이 4살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족 지연 능력을 테스트하는데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방에 데리고 갑니다. 한 명씩요. 그런데 그 방에 접시 위에 아주 달콤한 마시멜로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죠. 저 먹어도 되는데 선생님이 15분 뒤에 돌아올 거거든. 네가 만약에 15분 동안 저 마시멜로를 안 먹고 참으면 선생님이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줄게, 두 개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 성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너무 뻔하죠. 무조건 15분을 참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15분만 참으면 마시멜로가 두 개로 늘어나니까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실험 참가자들 나이가 고작 4살이라는 겁니다. 예. 얘들은 15분만 참으면 두 개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저게 너무 먹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4살 아이의 경우 만족지연 훈련이 아주 덜 돼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이 된 겁니다. 이 실험을 90여 명을 대상으로 해봤더니 15분을 참아서 두 개를 받은 애들도 있어요. 있는데 1초도 못 견디고 냉큼 마시멜로를 집어먹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참아요. 참다가 결국은 못 버티고 중간에 먹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4살 아이들의 만족지연 능력, 참는 능력은 평균 512.8초, 약 9분 정도를 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15분을 참는 게 유리하지만 아이들은 그걸 못 참고 평균 9분만 견딘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실험에 미셸 교수의 딸이 참여를 합니다. 4살짜리 딸이요. 그리고 이 딸이 쭉 성장을 하면서 그때 했던 실험 이야기를 아빠한테 전해요. 그때 아빠 있잖아. 왜 실험에서 실패한 암흑개 걔 마시멜로 냉큼 집어먹은 애. 걔 요즘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셸 교수가 생각을 합니다. 아, 4살 때 만족지연 테스트를 통과한 애들이 있고 통과하지 못한 애들이 있는데 걔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차이를 보일까?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이 실험이 세계적인 실험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4살짜리 아이들을 테스트를 한 것으로 그쳤으면 별게 아닌데 15년이 지난 다음에요. 그 당시 실험에 참가했던 애들을 다 수소문을 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추적을 합니다.
무려 15년짜리 연구가 된 거죠. 어. 그 결과가 뭐냐. 15분을 끝까지 기다린 아이들이 그걸 못 참았던 아이들에 비해서 그 미국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죠. SAT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평균 210점을 높게 받았다는 거예요. 210점이요? 어이구야. 예, 당당히 높게 받은 거죠. 그리고 예. 비만율도 훨씬 낮고 대인 관계도 좋고 예. 범죄율은 현저하게 낮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훨씬 성공했다가 이 실험의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 잘 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마시멜로 테스트가 책으로 나온 다음에 우리나라에 2015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님들 사이에서 만족지연 훈련이 하나의 유행이 돼버립니다. 야, 이걸 해야 성공한다더라 이거죠. 그래서 막 욕심 참기 훈련 시키고 이런 게 막 선풍적으로 특히 강남 쪽에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마시멜로 테스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이 결론을 보고 아유 이게 뭐야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공식적으로 실증이 된 연구 결과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뒀습니다. 제가 이 실험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요.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중에 샌딜 몰레이너선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의 연구를 보면 인내심이라는 건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인내심은 경제적인 풍요 혹은 빈곤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게 몰레이너선의 교수의 결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일수록 인내심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지연 능력이 부족한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아. 예를 들면요. 눈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놔요. 그리고 저거를 1시간 동안 참으면 10만 원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이걸 누가 참겠습니까? 누가 참냐면 평소에 배고픔을 몰랐던 부유한 사람들이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저거 안 먹어도 나중에 나가서 내 돈 내고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거 참고 10만 원 벌어서 회식 가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며칠 쫄쫄 굶은 사람들한테 이 실험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거 참아서 10만 원 받는 게 더 이익이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이 사람들은 눈앞에 배고픔을 못 이깁니다. 아하. 그래서 몰레이너선 교수의 여러 연구를 보면 인내심은 인성이나 능력,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빈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시멜로 테스트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참으면 성공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성공한다는 건데 이게 빈곤 경제학을 연구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인내의 역량은 절대적으로 빈곤층한테 불리하거든요. 예. 그런데도 제가 오늘 마시멜로 테스트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실험이 시작된 지 수십 년 만에요. 올해 드디어 이 실험의 결과를 뒤집는 새로운 실험 결과가 발표됩니다. 오, 그래요? 아주 재밌습니다. 오. 예. 올해 6월에요. 영국 사회과학 학술지 세이지 저널이라는 곳에서 발표가 됐는데 뉴욕대학교와 UC어바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연구를 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마시멜로 테스트를 다시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셸 교수의 기존 테스트는 표본이 100명이 안 됩니다. 너무 작아요. 그리고 그 작은 표본도 통계적 가치가 있는 표본이 아니고 그냥 미셸 교수 딸이 다니는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이 유명한 대학교의 부설 유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돈 좀 있는 집 애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새 연구팀은 표본을 900명으로 늘립니다. 엄청나게 늘렸고요. 표본을 선정할 때도 인종, 민족, 부모의 교육 수준, 또 부자냐, 가난하냐, 이런 걸 다 반영해서 골고루 표본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통계적으로 가치가 있죠. 그리고 이 900명에게 똑같이 마시멜로 테스트를 하고요.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됐을 때 만족지연 능력, 그러니까 인내심이 사회적 성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를 한 겁니다. 아까 원래 실험 결과는 잘 참는 사람이 성적도 좋고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거였잖아요. 예, 예. 새 실험 결과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결론이 뭐냐? 성공 여부는 4살 때 인내심하고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 예. 아하. 마시멜로 먹는 걸 잘 참건 못 참건 사회적 성공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궁금해지시죠? 인내심이나 만족지연 능력이 아니라면 뭐가 아이들의 성공하고 상관이 있었을까요? 요건데 아무래도 연구팀이 밝혀낸 진실은 아이들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인내심이 아니고 놀랍게도 부모가 잘 사느냐 여부에 달려 있었다는 아이고, 겁니다. 결국.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참고 아무리 노력을 해서 인내심을 키우고 만족지연 능력을 키워도 결국은 부모 잘 만나야 성공을 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고전적인 마시멜로 테스트와 새로운 마시멜로 테스트를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슬픈 우리의 현실 이야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네. 조선일보 사주의 10살 먹은 손녀예요. 얘가 57세 되신 운전기사님께 반말로 훈계도 하고 뭐 죽어라 뭐 이랬다는 게 보도가 됐죠. 저희 버는 나이트클럽에서도 많이 다뤄주셨던데요. 예. 무척 싸가지 없이 자란 아이인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만족지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애인 겁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없어요. 그렇죠? 예, 아무한테나 예. 갑질을 하니까요. 10살짜리가요. 예, 예. 그러면 전통적인 마시멜로 테스트에 따르면 이런 애들은 성인이 됐을 때 성공을 못해야 정상입니다. 성적도 떨어져야 돼요. 네. 대학 입학 성적도 낮아야 돼요. 왜냐? 만족지원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부터 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얘들은요, 성공합니다. 그 10살짜리 싸가지 없는 방시 집안 손녀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학도 좋은 데 갈 겁니다. 공부를 못하면 방시 일가가 얘 외국 유학을 보내서라도 꽤 그럴싸한 학벌을 만들 겁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모를 잘 만났거든요. 부모를 잘 만나서. 예. 네. 그 제가 말씀드렸던 대림산업의 욱해 이해욱 선생이요. 한마디로 예, 미친놈이죠. 예. 재벌 폭행기에 한 획을 그은 분이요. 이 사람요. 만족지원 훈련을 전혀 못 받은 사람이어서 운전 도중에 운전 기사분을 팹니다. 잘못하면 지가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분을 못 참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 응용통계학 석사라는 학벌을 갖고 있습니다. 이야. 얘가 공부를 잘해서 그런 학벌을 땄겠습니까? 노력을 해서 땄을까요? 만족지연이 잘 돼 있어서요? 아닙니다.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부모를 잘 만난 겁니다. 네. 만족지연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도 지금 이 사람 대림산업 대표이사입니다.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왜요? 부모를 잘 만나서요. 조양호 아들 조원태요. 얘 인하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얘가 인하대학을 나올 정도로 공부를 잘했을까요? 천만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조원태는 인하대학교에 부정 입학을 했거든요. 일단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지원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성적도 낮아요. 그래서 인하대를 못 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인하대 졸업장을 따요.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하나입니다. 아빠를 잘 만났거든요. 아빠 조영호가 인하대학교 이사장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새끼들은 예. 노력은 고사하고 참는 훈련 하나도 안 해도 그냥 인하대 졸업장을 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 대표이사예요. 열나 잘 나갑니다. 왜요? 아빠를 잘 만나서. 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우리 민중들에게 인내심을 길러라 성공하고 싶으면 노력을 해라. 만족지연 능력을 길러라. 그래야 성공한다. 이게 기존의 마시멜로 테스트의 결론이지만 이게 틀린 겁니다. 새로운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인내심을 기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공은 결국 부모 잘 만난 놈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그 10살 손녀에 걔 잘 나갈 겁니다. 그 싸가지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거예요. 왜요? 아빠가 방시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의 냉정한 모습이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10살짜리 아이의 싸가지 없음을 보고 너무 슬펐습니다. 슬픈 이유가 왜 저 애가 저렇게 싸가지 없을까 이게 슬픈 게 아니고요. 진짜 슬펐던 건 제가 저렇게 자라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게 눈에 뻔히 보여서 너무 슬픈 겁니다. 쟤는 저렇게 자라도 성공을 하고 우리 민중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공을 하지 못하죠. 우리 사회의 틀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꾸 우리 보고 노력을 더 해야 돼. 너희가 못 사는 건 노력이 부족하고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말하는 걸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니까요. 새 실험 결과가 말해주듯이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우리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인내심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잘난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이 이 사회의 성공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노력을 더하라고 말하기 전에 이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저따위 싸가지 없는 애들이 더 이상 사회의 성공의 사다리 위에 올라가는 걸 멈춰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보고 노력을 하라고 해야지 수긍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쉬는 동안 조선일보 사건을 보면서 또 한 번 이 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서열에 따라서 인생의 서열이 결정되는 이 새로운 마시멜로 테스트의 결과가 바뀌어야 된다고 소망합니다. 이 불평등을 없애는 것부터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돌아온 첫 시간으로 마시멜로 테스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아, 이완배 기자님, 정말 너무 듣고 싶었어요. 사실 그 방정호 씨의 딸의 네. 이 망동, 아, 네. 지금 저 경제 속사를 했다면은 네. 뭐라고 한마디 하셨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네. 이뤄서 명쾌한 또 분석과 평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참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네. 언론들이 잘 보도를 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렇죠? 이제 네. 미디어 오늘에서 추가 녹취가 나오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보도가 봄을 터졌는데 네. 아니 언론사들은 대체 조선일보를 경쟁사로 여기긴 할 텐데 네. 왜 제대로 보도를 안 했을까요? 저는 그 분위기를 대충 짐작하죠. 아, 지들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안 건드리는 성격이 있는 겁니다. 예. 아하. 그거 서로 건드리기 시작하면 너무 끝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는 일종의 암묵적 룰 같은 거죠. 아. 예. 그 오너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네. 이런 룰일 겁니다. 아마. 그 오너를 건드리면 자기들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요. 예. 네. 이런 후레 자식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언론사의 오너 또 소유주가 돼 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네, 언론이 아닌 거죠. 언론이. 기본적으로 자기들에 대한 성역이 존재하는데 언론이라는 건 성역 없이 모든 것을 밝히는 게 기본이 있는데 예. 자기 주변 회사의 이야기들조차 성역으로 가로막는 자들을 어떻게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언론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네. 자 네. 오늘 이완배 기자님의 첫 경제의 속살 돌아온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첫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완배 기자가 낸 책 경제의 속살 상학원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저 이완배 기자 주머니에 들어간 게 아니라 민중의 소리를 살리는 데 쓰인다는 점 네. 우리 편인 언론 하나 살린다는 점 여러분 감안해 주시고 많이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저기 본인이 갖고 있는 건 당연하고 또 나하고 좀 생각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에게 네. 또 연말에 선물하기 좋잖아요. 굉장히 면구스러운 이야기여서 아무 말씀 못 드리겠지만 조용히 듣고만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말에 선물도 안 하고 말이죠. 인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또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